호흡 부동사가 아니고 뭘 쓰는 표현입니까? 이번엔 wish를 쓰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왜안 나와? 이걸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I wish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바람을 나타낼 때 I wish를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 어디서 구경한 적 있죠, 이거? 그렇죠. I wish 가정법. 자,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을 했으니까 가정법 뭐? 가정법 과거라고 했던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을 대화 파트에서 사용하는 거죠. I wish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이 가정법 과거라는 파트를 설명할 때 조심해야 될게 여기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절대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언제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 언제 반대되는 거? 현재 반대되는 거. 또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램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I wish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문법 파트에서 배웠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형태는 I wish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 형태를 써서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같은 거,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표현할 때 얘기한다. 그래서 I wish I played tennis with you.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래요? 현재 바라죠. 언제 너랑 테니스를 칠수 있기를. 그렇죠. 현재 너와 테니스 칠수 있기를 바라는데, 너랑 같이 테니스를 칠 가능성이 몇 퍼센트로, 몇 퍼센트다? 0%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한다? 바란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형태가 보이죠? 원래 she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정상이야? was가 오는 게 정상이죠, 과거라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as가 올 자리에 뭘 쓰는 게? were를 쓰는 것이 뭐였다? 가정법 과거였죠. I wish she were here. 그래서 그녀가 여기 있다, 없다? 없고, 여기에 지금 현재 올 가능성도 없는데,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무슨 동사하고? hope 동사하고 wish 동사. 둘을 비교하면 hope는 발생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wish를 썼을 때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바람을 얘기할 때 wish 동사를 사용한다. 그러면 난 네가 뭐 친구 병문안 갔어. 친구 병문안 가서 난 네가 get well soon 하기를 바래 라고 얘기할 땐 어떻게 얘기하겠어? I wish you get well soon 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틀린 표현이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여기에 뭘 써야 돼요? got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I wish you got well soon. 친구한테 병문안 가갖고 I wish you got well soon 하면 친구가 뭐 하겠어요? 화를 내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 화를 냅니까? 그렇죠? 네가 도저히 앞만 봐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네가 회복되기를 바래 라는 뜻이니까 친구한테 병문안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뭐 설명했지? I hope you will get well soon 하든지 I hope you get well soon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진짜 알겠지? 오케이. 아, 보강하지 말까요?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보강해야죠. 이게 3과 지금 시험이 며칠 남았지? 20일 남았죠? 그렇죠? 빨리 끝내야죠. 그다음 지금까지 바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좀 이따가 대화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그다음 설명 요청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A는 God,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m? Sure, they are traditional hats for men. 이러고 있죠. 그래서 A가 foreigner야, B가 foreigner야. A가 뭐예요? 그렇죠, foreigner죠.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라서 뭐 이렇게 생긴 거를 처음 보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걸 보고
Can you tell me more about? 뭐 대신 왔어요? Can you tell me more about? Got 대신 왔죠. Got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요청할 때 쓰는 패턴이 뭐다? 그렇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어떤 것 하면 뭐에 대해서 나한테 더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이 있는 말이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Sure, got your traditional hat for men. 남성용 전통 모자다 이러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더 설명해줄 더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말이 뭐라고요? Can you tell me more about?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설명을 요청하는 표현들은 좀 다양합니다. 아까 바램을 얘기하는 거 뭐야? 왔다 갔다 하는 지랄이야. 바람을 얘기할 때는 별게 없었는데요. 뭐 해봤자 세 가지 정도입니다. I hope that 주어 동사, I hope to do, hopefully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밑에 전혀 다른 얘기한다 그랬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hope 동사가 아니고 wish 동사를 쓴다 해서 뭐 크게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설명 요청하는 것들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나왔던 뭐 Can you tell me more about? 또 있고, 그 다음에 explain의 뜻이 뭔지는 다 알죠? explain 뭐 뜻이에요? 그렇죠. Can you explain it? 뭐, can you explain that to me?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에 explain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거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explain의 뜻이 뭐 하다요? 설명하다죠? 설명하다인데, explain A, B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explain A, B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랑 비교하는 거냐? give와 같은 동사들과 비교하는 거죠. give A, B 하면 뭔 뜻이에요? A에게 B를 주다죠. 그렇죠? 그럼 tell A, B 해도 A에게 B를 말해준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give나 tell 같은 동사들을 어떤 뭐라고 뭐야 겉에 뭐라고 밖에 뭐라고 써있는 통 속에 집어넣어 놓아요, 여러분들. 이런 동사들을 무슨 통에다 넣었어요? 수요동사죠. 하지만 explain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explain 가지고 explain A, B 구조를 쓰면 A에게 B를 설명해 주다가 될것 같은데 그렇게 절대로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됐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explain B to A 이 형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explain은 무슨 동사가 아니다? 수요 동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쵸?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을 가지고 뭐 can you explain 뭐 me them이라든지 뭐 can you explain me got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Can you explain them to me? Can you explain got to me? 이런 식으로 반드시 설명을 받는 사람은 전치사 뭘 사용해야 된다? to를 써서 뒤에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이 형태로 뒤에 붙여야 되지. 얘가 여기에 끼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A washing machine, can you explain it to me? 죠. washing machine이 뭔지 모르는 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can you explain washing machine to me? 세탁기에 대해서 나한테 좀 설명해 줘. 그럼 설명해 주면 되겠죠? Sure, 당연하지. Of course, it helps 누구? You 뭐 하는 거? Wash clothes. 뭐 이건 이 구조는 알죠? It helps you wash clothes. 몇 형식 문장입니까, 이거? 그렇죠. 당연히 5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A가 뭐뭐하 도와주다. 여기에 to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쵸? 왜? 준사역 동사니까. 그쵸? 됐습니까? It helps you to wash clothes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미나,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더좀 얘기해 줄수 있겠니? 그쵸? 명인이가 혼자 읽어보겠대요. 가볼까요? 목이 막 메죠, 그쵸? 맘대로 하세요. 뭘 읽을까, 지금?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is, Sammy? 그랬죠. Wait, mom, please. I'm done. It's our family. This is dad. This is mom and it's me. 그림 솜씨가 매우 훌륭하죠.
오케이. 그 다음, language forms. 문법입니다. 자,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수동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I will 뭐 이상하셨냐. I will make it이죠. I will make it을 수동태로 만들면, 여기는 어떻게 된단 말이지? I will make it의 수동태는 뭐다? It was, it is, it was made, it will be made by, 뭐, by me. 그렇죠. 이거 된다는 얘기죠. 다 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will be pp, will be pp의 형태로 만들어진이죠. made의 뜻은 만들어진이고 be made는 만들어진다고 will be made는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뜻의 조동사 있는 수동태가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 Q drum can be rolled like a wheel. 그렇죠? Q drum은 뭐 되어질 수 있다? 굴려질 수 있다. like a wheel. 어떻게? 바퀴처럼. 뒤에는 by people이라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행위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by people 왜 했는지는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a life straw can be used. 그래서 life straw라는 어떤 제품이죠. life straw가 can be used. 뭐 되어질 수 있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 for up to 1 year. 뭐 for 뒤에 숫자 시간 단위죠. up to의 뜻은 뭐예요? 그 최대 이런 뜻이죠. 최대 최대 몇 년 몇 년 동안 최대 1년 동안 사용될 수 있다 by 뭐 people 이런 말이 생겼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can be used, can be rolled 이런 부분들이죠. can be pp, 뭐 will be pp, must be pp, may be pp, should be pp 이런 것들이죠. 조동사가 뭔지 다 알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by, 예. 오케이. 좀 이따 본문에 나오는 인벤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떤 건지 캠핑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요. 오케이. 좀 이따 본문 할 때 자세히 나올 거니까 그때 보. 3과 니들은 다 끝났냐? 이제 시작한 거야? 이때 강조 부분만 설명한 거야? 아, 본문 한번 훑어봤습니까? 큐드럼 나오고 뭐 또. 그럼 안경 얘기 나오고 뭐 네. 냉장고 팟인 팟 쿨러 나오고 뭐 괜찮지? 그다음에 라이프 스트로 나오고 됐습니다. 오케이. 그중에 본문에 라이프 스트로가 있으니까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라이프 스트로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있죠. 여기 대문자 써 있고 원래는 뭐 이게 만약에 어떤 그 일반 명사라면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life straw 이런 식으로 소문자 소문자 쓰고 이렇게 띄어 써야 되는데 붙여 쓰고 중간에 대문자 있고 여기 또 대문자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명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유명사란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 Q드럼도 마찬가지. 어떤 새로 만들어진 제품의 명칭이 product name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설명했던 것들, 형태는 조동사들 쭉, 뭐, 혹시 조동사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 동사고 뭐가 동사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조동사들이 뭐 거의 있네요. 뭐, can, will, must, should, may, might. 이외에도, 과거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used to 라는 조동사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표현이 더 나왔다. better가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렇죠. had better.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조동사도 had better. 그 다음에 조동사 여기 빠져있는 거 should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조동사 있잖아. o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ought to. 이런 거 조동사죠. ought. 그 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려고 만들어진 조동사도 있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조동사.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의 조동사? need not 있어, need not. 기억 안 납니까? 납니까? 어디 가버렸어? 메모리가 깔렸다. 자, need not 다시 설명할까요?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have to에다가 not 넣으면 뭐 된다? have to에다가 not 넣으면?
아니라 그랬죠. haven't 되는 건 현재 완료 시제에서 haven't pp 하는 거고요. have to에 난 너무 모른다 그랬어요. 이제 될 때도 되지 않았나? don't have to도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죠. 이거랑 같은 말쭉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디드 낫 두라 했던 디드 낫 동사원형 또뭐또뭐 돈 니드 투두 돈 니드 투두 이 전부 다할 필요 없다 돈 have to do doesn't have to do 그다음에 돈 니드 투두 doesn't need to do가 있는데 니드 낫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She doesn't have to go there. She doesn't need to go there. She need not go there. 여기다가 절대로 S 쓰지 말라 그랬어. 왜? need not이 뭐라 그랬어? 동체로. 조동사라고 했잖아. need not do라 했어. need not. 이 need not 할때이 need하고 don't need to do 할때 need는 다른 애라고. 얘는 본동사고, 얘는 need not이 조동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조동사에다 S 쓰는 거 봤습니까? She can't swim. 이런 거 없잖아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조동사들 나온 김에 이외에도 ought, used, had better, did not 같은 조동사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것은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 해볼까요? 그것은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 It. Is. 그것은 만들. Did not. It. 그렇죠. It. Did not. Need not be made 하면 된다 했죠. Need not이 조동사라며. 그러면 조동사 있는 수동태의 형태는 뭐야? 조동사 be pp잖아. It need not be made죠. 그럼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It need not be made. 그쵸? 그니까 그것은 만들어져야만 한다. It ought to be made 하면 되겠죠. It ought to be made. 또는 it should be mad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It must be made. 그것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It may be made.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 다 했던 원문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 일단 능동태부터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People can 우리 끊어 읽기만 할수 있으면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죠. People can use 사람들이 뭐할수 있다? 사용할 수가 있다. 무엇을? 그것을 as a cup 뭐로써? 컵으로써.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디 넣어야 되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일단 누가 뭐 한다 한 다음에 얘가 오는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목적어기 때문에 이 자리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도 what에 대한 대답과 how에 대한 대답이 싸우면 what에 대한 대답이 항상 이기죠. 목적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컵으로써. 그러면 it을 주어로 해서 그것은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사용될 수 있다. It can be used. 그 다음에 얘는 행위자니까 제일 뒤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뭐얘 어디 넣을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It can be used as a cup by people. 그것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컵으로서 누구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 오케이. 그래서 설명. 뭐 can be pp 나오고 있네요. 되어질 수 있다죠. will be made 만들어질 것이다. must be made 만들어져야만 한다. should be made 만들어져야만 한다. may be made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little kids will love.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게 될 겁니다. These toys. 이 장난감들을. 그러면 이 what에 대한 대답. 수동태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수동태는 몇 형식부터 수동태 만들 수 있었더라? 그렇죠. 3형식부터. 그 말은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했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이 바로 수동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적어란 얘기는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으니까요. Little kids will love 무엇을? These toys.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의 목적어가 주어가 돼서 이 장난감들이 사랑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죠. 이 장난감들이 사랑받을 것이다. These toys will be loved. 누구에 의해? By little kids. We must move 무엇을? This box. 어떻게? Carefully.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시켜야만 한다. 이 상자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그러면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동사 move 동사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자가 이동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죠. 이 상자는 이동되어야만 한다. This box must be moved. 어떻게? Carefully 하게. 누구에 의해? By us. 우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강조를 나타내는 it, that에 대해서 뭐 이런 학교에서도 배우셨다는데. 자, 강조를 나타내는 it, that은 뭐만 할줄 알면 끝난다? 그렇죠. 끊어읽기만 할줄 알면 된다면 끊어읽기가 뭐지? 그냥 그 주어, 동사, 기태야, 끊어읽기가 뭐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왓에 대한 그렇죠. 문장한테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그랬어요?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여섯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해서 달려준 것이 바로 끊어읽기라고 했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ere, 여기는 how, 여기는 why, 여기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끊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it과 that 사이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it, that 강조 구문이다. 그러니까 it, that 강조 구문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어느 부분은 강조할 수가 없대? 강조하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없다? 강조할 it,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할 수 없는 게딱 하나 있죠. 그렇죠. 뭐? 그래서 동사는 강조할 수 없죠. 동사를 강조할 때 쓰는 건 뭐? 조금 이따 배우게 될 뭐? 그래? 에? 뭐 얘기해 봐. 투투다. 아니야. 동사를 강조할 때 쓰는 건 두야, 두. 좀 이따가 배우게 될 강조의 두라고.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은 동사 부분 빼고는 평일날 응가히 보강하겠다, 이씨. 응? 강조, 동사 부분을 빼고 나머지 모두를 강조할 수 있는 게 it, that 강조 구문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that 대신에 딴걸막쓸수 있다고도 가르쳐 줬죠, 분명히. 안 배웠나요, 아직? 너 니네 반은. 니네 반 배웠어? it, that 강조 구문 수업했어? it, that 강조 구문 수업했어? 했어? 아, 대단하다. 그렇죠. 대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 설명 안 해주던가요? 해줬어. 그냥 이때 당분간만 설명하고 끝났어? 엉망진창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강조 구문을 강조 구문이 아닌 걸로 바꾸는 것도 다할줄 알죠? 강조 구문을 강조 구문이 아닌 것 바꿀 줄 알지? 그쵸? 오케이. 그러면 예문들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게 될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it is this question이다. 그래서 해석을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누가 뭐 했던 것은 that some inventors가 have been asking 해온 것은 뭐 이거 얼마 전에 배운 거네 이거.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This question이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this questio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tha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나 분명히 설명해 줬어. 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강조 안 받은 문장으로 바꿔 보세요. 그렇죠. Some inventors가 누가 주어가 먼저 나오는데 누가 some inventors가 그다음 동사 나오는데 좀뭐 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have been asking 해왔다 what 무엇을 this question을 누구에게 themselves에게 그러면 지훈아 themselves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아, 없어. 응? 없다. 왜?
왼쪽이다. 저 앞에 바위를 붙여야 돼. 그렇죠. 맞죠. 지금 기태가 얘기하는 게 맞죠. 지금 이 구조가 여기 ask 보이죠.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는 뭐예요? ask AB죠. 그래서 방금 초룡이가 했던 위치가 틀렸죠. This question이 어디로 가야 돼요? themselves 뒤로 가야 되고 themselves는 ask 동사의 무슨 목적어?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강조 안 받은 문장으로 만들면 누구에게 무엇을 이란 순서로 하려면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질문해봤다. whom 누구에게 themselves에게 무엇을 this question 만약에 this question을 뒤로 보내고 아 여기다 끼워놓고 싶으면 요 앞에다 themselves 앞에 뭘 써야 돼요? by? 얘를 ask AB를 ask 아 of 그렇죠 of를 써야 되겠죠. some inventors have been asking this question of themselv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건 왜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강조해야 되기 때문이다. 나오니까 좋다. 아니죠. 실질적인 대답이네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It is this liquid that controls the power of the lenses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바로 이 액체입니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액체입니다. 뭐 하는 녀석은? 컨트롤 하는 녀석은? 뭐를 컨트롤 하는 녀석? 파워 그렇죠. 렌즈의 도수를 그렇습니까? 렌즈의 도수를 조절하는 건 바로 이 액체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명이 졸린 것 같은데 강조 안 받은 문장으로 바꾸면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키테 강조 안 받은 문장을 바꾸면 controls the power this liquid of the lenses다. 어. 그 다음에 초룡 이 생각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누가 뭐 한다? this liquid가 controls 한다 이 말이죠. 이 액체가 조절합니다. 무엇을? the power of the lenses를 렌즈의 도수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강조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됐습니까? 어떨 때 여기에 was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was를 써야 할 때도 있고 is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왜 is예요? have been asking이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재 완료 진행형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현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쓰는 거야? is를 쓰는 거고. 여기 당연하죠. controls 당연히 무슨 시제예요? 이거? 현재죠. 그러니까 여기 is를 써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controls가 아니고 만약에 controlled였다. 그럼 is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어? It were는 가정법에서나 나오는 거고 It was this liquid that controlled the power of the lenses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It 뒤에 is가 와야 될지 was가 와야 될지 뭐 이 has been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s 여기에 is 대신에 뭘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현재 완료 진행형이니까 It has been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It has been this question. 그런데 has been은 잘 쓰지 않습니다. It is나 it was만 주로 쓰입니다. 왜? 이게 무슨 구문이기 때문에?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여기서는 this question, 여기서는 this liquid. this question이나 this liquid를 천천히 등장시켜야 되겠어? 빨리 등장시켜야 되겠어? 빨리 등장시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has been과 같이 긴 동사 형태가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단순한 동사 형태 it is not, it was 같은 것들이 여기 오겠죠. 영어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게 어디로 온다? 앞으로 온죠. 우리말과는 다르게 우리말은 본론을 뜸들여서 뒤에 얘기하는데 얘들은 강조하고 그래서 평소문의 어순이 항상 뭐야?
평소문의 어순이 항상 뭐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어 동사죠. 누가 뭐 한다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규칙 때문에 앞에 항상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제였어. 내가 그녀를 만났던 건.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났어. 너무 심심하잖아. 어제였어. 내가 그녀를 만났던 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제라는 말을 빨리 땡겨와야 될 거야. 맨날 I met her yesterday. I played with her in the park.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공원에서 그녀랑 같이 놀았어.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그러고 싶으면 공원에서란 말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영어의 규칙은 영어라는 언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말은 어순이 필요 없죠. 우리말은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따뜻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따뜻한 밥을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어. 우리말은 굴절어기 때문에 뭐 우리말은 조사라는 게 있죠. 조사. 조사를 보고 그 단어가 하는 역할, 달리기가 하는 역할과 달리다가 하는 말의 끝을 바꿔서 그 말이 하는 역할을 결정하는데 영어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역할을 뭐가 하는 거야? 그 단어가 들어가는 위치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교차어라고 하죠. 교차어. 교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순이 정해져 있어. 주어 동사 주어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맨날 심심해. 영어 문장 쭉 그냥 평소문만 계속 있지 맨날 누가 뭐 한다 뭐 누가 뭐 한다 뭐. 근데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강조되지 않단 말이야. 느낌이 없단 말이야. 바로 이 액체입니다. 렌즈의 도수를 조절하는 것은 이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앞으로 억지로 끌어올려니까 뭐를 쓸 수밖에 없어? 아무 뜯어놓는 it과 짧은 동사 it과 어울릴만한 동사 뭐밖에 없다? is, was, be 동사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짧은 녀석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자 여기 들어오는 것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하나로 봅니다. When, where, how, why, what, who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을 여기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은 that을 쓴 다음에 그냥 나 원래 순서, 평소문에 어순 나머지 순서대로 쭉 늘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is liqui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미는 바로 이 액체입니다. controls the power of the lenses 하는 녀석은 란 뜻으로 여기에 주어, 목적어, 부사, 구 등을 강조할 때 쓴다라고 쓸데없이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나 what 이것도 마찬가지 whom이나 what 그 다음에 얘는 뭐 when, where, how, why죠. 이런 녀석들을 강조할 때 쓴다. 형태는 it 뒤에 비동사 주로 뭐랑 뭐가 온다 is와 was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강조하고 싶은 거 바로 뭐 아닙니까? 뭐뭐 하는 녀석은 that 쓰고 뒤에 쭉 늘어놓는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I saw you yesterday 라는 문장 했죠. 누가 뭐 했대요? 내가 봤대죠. 누구를? 주의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여기 써있는 단어 I saw you yesterday 중에서 it that 강조 부분으로 강조받을 수 없는 건 뭐? 그렇죠. 얘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강조가 된단 말이죠. 그럼 바로 나였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면 돼? 바로 나였습니다. It was I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that 쓰고 it was I that saw you yesterday 바로 너였어. 내가 어제 봤던 사람은 하고 싶으면 it was you that I saw yesterday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어제였어 하고 싶으면 it was yesterday that I saw you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 다 있죠. it was I 바로 나였어 that saw you yesterday it was you 바로 너였어 that I saw yesterday 내가 어제 봤던 사람은 it was yesterday that I saw you 바로 어제였어 내가 너를 봤던 것은 자 그렇다면 이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얘는 wh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t was you that I saw yesterday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who 또는 그렇죠. 얘가 지금 목적어였으니까 who 또는 whom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뭐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when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대 강조구문을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가 하나 추가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나요? 이때서 그 고쳐쓰기. 아, 고쳐쓰기가 나올 수 있다. 앞에 그 옮기는. 앞에 옮기는 거. 어, 뭐라고? 그렇죠. 대세사가 밑줄 쫙 꺼놓고, 본문에 있는 대세사가 밑줄 꺼놓고, 이 대세사 밑줄 딱 꺼놓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 2, 3, 4, 5 전부 뭐 들어있는 거? 전부 that 들어있는 거 해가지고 다음 중 이 that과 쓰임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제일 헷갈리는 건 뭐? 관계? 대명사 that과 제일 많이 헷갈릴 수 있겠죠. 특징은 이시 일단 티가 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that 여러분들이 배운 이제 that을 다시 오면 손가락질하면 that, 겉 만드는 that,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의 that,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관계되면서 that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의 that 얘들을 서로 다 뭐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인 것들 다 했고요. 그래서 그냥 포커스 하나입니다. 챕터 하나로 끝났습니다. 똑같은 설명이니까 넘어가고요. 해보면 되겠지. 그쵸? Matt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이러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가 안 부르는 게 있는지 봅시다. 그렇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강조할 수 있는 건 뭐가 보여요? Matt. 강조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커피. 그 다음은 그렇죠. 애터 카페. 그 다음 못 빼고 헤드 빼고 다 되죠. 그렇죠. 그러면 yesterday 강조해봐. 그렇죠. It was yesterday that man had coffee at the cafe. 그렇죠. 그렇죠. 바로 어제였어 이 말이죠. 보시면 될 건 절대로 it is yesterday 하면 안 돼. is 쓰면서 얘 한번 봐. 내가 너무 뭐라 그럴 거야 아마. 야 새끼야 뭐잖아? 과거잖아. 그러니까 it was yesterday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얘가 쉽습니다. 아, 어쨌든 yesterday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본 게 뭐를 강조받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했던 것들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하라는 얘기죠. 이거.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동사고 얘는 what이고 얘는 where고 얘는 when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 강조할 수 있고 met 강조할 수 있고 커피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t 아니고 더 아니고 at the cafe 강조할 수 있고 yesterday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met이었습니다. 뭐 카페에서 뭐 어제 커피 마셨던 사람하고 순간 it was met that had something at the cafe yesterday. 바로 카페에서였어요. 무슨 뭐라는데? It was at the cafe that Matt had coffee yesterday. 한번 내려보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강조 대상에 따라서 that 대신에 who나 whom, which, where, when, how, why 등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she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하고 있죠. 오늘 잘라보면 누가 뭐 했대요? she가 met 했대죠. whom 또 the actor를 where at the airport에서. 그래서 she를 강조해봐 기태. 네. It was she at the airport. 얘는 그냥 없앤 대죠. 아니. 아, it was she. It was she that met the actor at the airport.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좋고. It was the money that John returned last night. 하면 될 거고요. 이게 이거요? 예, 이거 아직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해보자.
내가 사용한 것은 바로 그의 컴퓨터였다. 그럼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일단? 그렇죠. 그의 컴퓨터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it was his computer that I us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기태, 강조 안 받은 문장. 형성문. I'm 영어 문장은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어. 누가 뭐 했다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누가 뭐 한다. 그런 다음에, 자, 이 문장 해봐. 뭐, 누가, 아, 좀 이상하다. 이 문장을 강조 안 받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야? 나는 그의 컴퓨터를 사용했다 이거잖아.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의 컴퓨터를, 뭐 했다? 사용했다. 이거에서 그의 컴퓨터를 강조하려니까, 그의 컴퓨터였어요. 내가 사용했던 것은, 이렇게 됐잖아. 그럼 내가 사용했다? I used what? 그거야. 됐습니까? 그걸 강조, his 컴퓨터를 강조하니까, it was his computer that I used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비웃었던 사람은 바로 제기야. 수민? It is Jack that he left at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평소문으로 바꾸죠. He left at Jack 하면 되겠죠. He left at Jack. 그는 Jack을 비웃었다 해서 It is Jack that he left at. 자, 근데 이건 문제가 틀렸죠. 그렇죠.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It was. 그렇죠. It wa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한 건 바로 어디였어? 하고 싶으면 이제 다 됐죠. 바로 어디였어? It was yesterday that she advertised the product.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이때 강조구문. 이런 거 뜨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우더라 우리가? 대학 앞에 쓸 것 같은데. 근데 대원을 딱 그거 전에, 그거 두 번째 대원을.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제주도 가가지고. 그러면, 그렇죠. I hope that, I hope to do. 했고, 거기 밑줄 쫙 붙고, 다른 거 얘기한다, 뭐. 현재 불가능한 소망을 어떻게 한다고? I wish it were 과거 동사 이거죠. 그 다음 배웠던 게 Can you tell me more? Can you explain it to me? 됐습니다. 그 외에도 설명을 해달라는 건 또 뭐가 있을까?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Can you explain it to me? 만 있을 건 있는 건 아니다. What is it? 괜찮아. 맞습니까? 이게 뭔데? 이게 뭐냐? 말이지. 이걸 또 설명해달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또. What does it mean? 그쵸? What do they mean?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저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처음 받았지만 가볼까요? 일단 뭐 생각되는 대로. Do you have any plans가 좋겠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했죠.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다, 그렇죠? 뭐 묻기? 계획 묻기였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남자한테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I'm going to go picnic. 소풍 가다? Going on a picnic이죠. Go on a picnic을 형태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했죠. I'm going on a picnic with my family.
I'm going on picnic with my family. 그랬더니, That's great. 부러워하네요. Okay, 그래서 I really wish ya, hope ya.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I really hope that the weather will be nice. 하면 되겠죠? Okay, 그래서 일단 내용파. 여기에 뭐 any가 사용된 이유는 얘기해 준 게 있으니까 어쨌든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그래서 주말에 남자가 뭐 할 계획이야? 소풍 갈 계획이죠? 친구들과 같이 가죠? 가족들과 가죠? 그러니까 남자가 바라는 건 뭐? The weather will be nice. 날씨가 좋기를 바라고 있죠. 뭐 별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내용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는 뭐 일단 계획 묶기였고요. 뭐 any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Yeah, I'm going on a picnic with my family. 계획 묶고 답하기 전에 했으니까 뭐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I'm going on a picnic with my family에서는 통째로 암기해야 할 표현이 있죠. 소수형 문제를 잘 풀려면 이런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을 소풍 가다라든지 뭐 출장 가다라든지 뭐 자전거를 타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알아야 되고 That's great. I really hope that the weather will be nice. That에 대한 의미 하이웨이도 오늘 바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하는 방법 있죠. 그렇죠? 다르게 이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위시가 아닌 호흡과 사용된 이유는 여러분이 대답해 놓고요. 이외에도 현재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렇게 내용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에서 여기 물음표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any의 뜻은 어떤 의미로 쓴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획 묻고 답하기에서 이거 외에도 주말에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I'm going on a picnic. 자, I'm going on a picnic. I'm going on a picnic. 무슨 주제라고 묻는다면 이건 무슨 주제야 분명히.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 원래는 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것만 딱 들고 와서 여러분들 앞뒤 다 자르고 I'm going on a picnic만 들고 오면 무슨 뜻이야? 난 소풍 가고 있는 중이다죠. 하지만 얘가 소풍 갈 계획이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진행형으로 Well planned future.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치? 기태야, 내가 방금 설명한 게 무슨 의미인지 네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다시 뱉어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전화 왔어. 어? 이때 너한테 그 친구가 전화했던 거야. 친구가 너한테 What are you doing? 그랬어. What are you doing? 근데 마침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어. 그런 상황에 있자 친구가 너한테 전화하고 What are you doing? 그랬어. 뭐하고 있는 중 지금 뭐하고 있어? 일단 그럼 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I am visiting my grandparents 였어. 그럼 네 주제야. 그래서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I am visiting my grandparents next week 그랬어요. Next week는 뭔 뜻이야? 다음 주에지. 그럼 I am visiting my grandparents가 똑같이 쓰였는데 아까는 방문하는 중이라고 그랬고 근데 거기 뒤에다가 next week를 넣었더니 다음 주에 방문하는 중이다야 다음 주에 방문할 계획이다야. 그치? 왜 그렇게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진행형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 있을 일이고 미래에 있을 일이고 모든 계획이 다 끝났으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말로도 얼마든지 언제 일을 얘기할 수 있다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할 수 있다 현재 진행형이 미래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은 뭐? 코너 피크닉 출장 가다 Going on business.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 알아주시고요. 뭐, go on a trip. 아까 나왔죠. 여행 가다. Go on a trip. 그 다음에, that은 당연히 뭐 하는 데시고, 겉 만드는 데시고, 그 다음에, 이 말고, I really hope that the weather will be nice. 말고, 이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건 뭐가 가능할까?
되게 많죠. 엄청 많죠. 그 중에서도 방금 했던 건 뭐? 바라건대 날씨가 좋기를. Hopefully. 뭐? The weather will be nice. 그거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누가 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데다. 그래서 I want what? The weather. 아, that, that. want는 that자를 못 가집니다. 나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to 뭐야? I want the weather to be nice. 하면 되겠죠? I want the weather to be nice. 이렇게 되겠죠? want that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파트. This must be one B. 바람을 표현하는 좀 더 긴 대화. 내용 파악을 좀 더 아까보단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죠. 맨과 워먼이 대화합니다. 맨이 뭐래요? I heard your brother went to Thailand last week. 그렇죠. 이거 어디서 봤던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앞에 나왔던 게 조금씩 나오죠. I heard that your brother went to Thailand next week. Last week. 그랬더니 여자애가 yeah. He went there to do volunteer work in a small town. 뭐 volunteer 다 쓸 줄 아시죠? 예, he went there to do volunteer V-O-L-U-N-T-E-R work in a small town. He went there. 뭐 he가 누구 대신 왔냐 뭐 이런 것들 파악하면 되겠죠. there가 뭐 대신 왔냐 이런 거.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명형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really? what did he do? 과거시제 의문문이죠. what did he do? 그랬더니 여자애가 he painted the school walls 해야 되겠죠? school walls and repaired, fixed,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repaired, fixed the desks and chairs. He painted the school walls and repaired, fixed desks and chairs. 그럼 여기에서는 where did he go?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what did he do? 라든지 what did you do? where did he go? 그랬더니 남자애가 wow, sounds great. that sounds great. 그랬더니 여자애가 yeah? I hope I can also abroad가 언제부터 동사였지? also go abroad A-B-R-O-A-D to help others. I hope I can also go abroad to help others. 그랬더니 남자애가 I'm sure you will someda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여자의, 누구의 브라더? 그 남자의, 여자의 브라더죠. 그러니까 남자 브라더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의 브라더가 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대요? 태국으로 갔대죠. 언제 갔대요? 지난주에 갔죠. 그러니까 저 여기에 나오는 여자, 뭐 남자애는 이름 안 나옵니다. 여자애나 브라더가 The woman's brother went to Thailand. Went to Thailand?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갔습니다. 왜 갔대요? 봉사활동 하러 갔죠? 어디 갔대요? 태국이요. 태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갔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서 한 일은 뭐래요? 학교벽을 색칠하고 또 책상과 의자를 수리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디로 갔겠어요? 학교벽을 칠했는데 어디 갔겠고. 그러니까 학교벽 칠하러 교회로 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의 바람이 나오겠죠. 여자애도 바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해외로 해외 봉사활동을 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궁금한 것들. 뭐 생략된 말이야. 뻔하죠, 뭐. 그렇죠? I heard that이겠죠, 뭐. I heard that your brother went to Thailand last week. 그래서 타일랜드의 형용사형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유단체의 형용사형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되겠죠. 국가명과 국가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묻고 답하기, 뭐, 예를 들어서 last week를 알고 듣고 싶다, 다시 to Thailand를 듣고 싶다,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듣고 싶다. 그 다음에 he went there to do volunteer work in a small town. he는 누구 대신 왔니? there는 뭐 대신 왔니? to do volunteer work in a small town. to 부정사 구니까 명형부 중에 뭐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자원봉사 활동한다 했으니까 어떤 자원봉사 했다? 학교벽 painted school walls and repaired 했죠. 여기 what did he do? he painted the school walls and fixed 썼네요. 뭐 fixed desks and chairs.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했는지 파악하시고요. So where? Yeah, I hope I can also go abroad to help others. 그래서 abroad가 무슨 뜻이니? 그 다음에 부정사 to help others 부정사니까 명형부 해주시고요. oth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표현 I hope I can also go abroad to help others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알죠? 그렇죠? 이런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m sure that이겠죠. I'm sure that you will do. You will someday. 뭐, that 말고도 생략된 말 보이네요. 그쵸? 여기 that 말고도 생략된 말 보이죠? 그쵸? 오케이. 그 생략된 말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will 뒤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타일랜드의 형용사형은 뭐예요? 그쵸? 타이죠. 무엇인가? 싸이죠, 싸이. 그러니까 타일랜드가 코리아고 싸이가 코리안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eard your brother went to Thailand last week. 지난주에 갔다. 그 다음에 he는 누구 대신 왔다? 그렇죠. 여기서는 my brother 대신 왔죠. my brother went there. 그 다음에 there는 뭐 대신 왔다? went to Thailand? went to Thailand. ther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같은 경찰 필수로 되겠죠. my brother went to Thailand to do volunteer work in a small town. 그 다음에 기태야 to do volunteer work to 부정사 무슨 용법? 형용사적이죠. 대어는 대어인데 어떤 대어, 거기는 거기인데 어떤 거기? to do volunteer work in a small town 하기 위한 거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끄덕 읽으면 기태가 이렇게 되죠. 누가 뭐 했대요? 누가 갔대죠? 어디에 갔대요? 거기에 갔대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to do volunteer work. 아, 그거 말, 그거 when? 언제죠? 그쵸? 언제 to do volunteer work? 아, 이게 where이. 아니, 어디에죠? why 그랬다. why 왜 갔다? 작은 마을에서 자원봉사 활동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이 좋은가?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조용법? 부사조용법. 맞습니까? 이제 부정사용법 구분할 줄 알아야죠. 뭐를 나타내는 부사조용법? 의도. 거기 간 의도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so as나 이제 귀찮다 그치 in order 같은 말 쓸 수 있겠죠. in order to do volunteer work. 근데 volunteer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참 알아둬야 되는데 volunteer가 갖고 있는 뜻 여기서는 volunteer가 뭐야? 자원봉사. 또 무슨 뜻도 있지? 뭐라고? 그렇죠. 자원봉사하다. 또 그렇죠. 자원봉사자 다 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he went there to volunteer something 해도 되겠습니다. 이 문장 to do volunteer work 해도 되고요. to volunteer 해도 돼요. 자원봉사하기 위하여 해도 되니까 to volunteer in a small town. 자원봉사하다 자원봉사가 딱 다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렇습니까? 지원자 다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id he do? what did 뭐 대신 왔죠? what did 그 my brother 또 my brother야? what did your brother do? 겠죠. 여자가 한 말이니까 너네 오빠 거기서 뭐 했냐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he painted the school walls and fixed desks and chairs 했습니다. 그래서 칠하고 벽 칠하고 고치고 sunray I hope
그래서 upload의 뜻은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얘를 찾아보고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온다 부부라고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what이 아니고요 해외로 누구처럼 아까 나왔던 there처럼 부사란 말이 만들어질 때부터 해외로 go to abroad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설명하냐 go to abroad 하면 안 되는 이유 go abroad 그 다음에 명이나 to help others 명형부 왜 부사죠? 아이 home.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왜 해외 가고 싶다? To help others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oth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 그치? Other people. 그쵸. Other people. 그니까, to help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 다음, 계속해서, 바램을 표현하고 싶다.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hopefully, I can also love others to help others.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 I want, what? To go abroad. Why? To help others. I want to go abroad to help others. I hope to go abroad. 됩니까? I hope to go abroad.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I hope to go abroad. I want to go abroad. 다 되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 I wish that I go abroad. 됩니까? I wish that I go abroad. 됩니까?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m sure. 생략된 말. I'm sure that you will do? 자, 생략됐다는 얘기는 뭐야? 앞에 나왔다는 얘기죠. You will go abroad to help others. 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will 뒤에는 동사의 원형에 뭐야 되니까 이게 생략되겠죠. I'm sure that you will go abroad to help others someday.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해외로 갈 것이라고 확신해.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listen and speak to A. 자, 지금까지는 또 전부 다 바람을 표현하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뭐였더라? 뭐 해달라 하는 거였더라? 그렇죠. 추가 설명해달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너 무엇을 뭔가 what? Are you playing? 이겠죠. 뭐 중1인지 안 하고 그렇죠. What are you playing? 너 무엇을 연주하고 있니? 아, 뭐 하면 놀고 있네요. 있네요. 뭐, 여기 뒤에 보니까. What are you playing? 뭐 하고 놀고 있어? 그랬더니, 뭐래요? I'm playing Sudoku. It's a math game. Math game이야. 그랬더니, woman이 Sudoku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Sudoku? 그렇죠. Can you explain it to me? explain은 반드시 이와 같이 삼형식으로 밖에 표현 안 된다고 했어. Can you explain me it? 뭐 이러면 안 됩니다. Can you explain me? 오케이. 지금부터 뭐에 대한 설명?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수도꾸 하는 방법? How to play 수도꾸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뭐, 알 수 있는 것은, 뭐, How to play 수도꾸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 Can you explain it to me? 이 경우에는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수도꾸 하는 방법? How to play 수도꾸 해도 되겠죠 이 경우에는 Can you tell me how to play 수도꾸? 해도 되겠죠 이 표현 Can you explain it to me?
Can you tell me how to play 스톱구? 그랬더니 뭐래요? You have to... 풀. 풀이 언제부터 동사였지? So you have to fill where? In the boxes. 온 numbers? 4 numbers? 오케이, 너는 상자들을 채운다. 숫자를 사용하여. With numbers. 숫자를 사용하여 with numbers. Numbers는 numbers인데 어떤 numbers? From 1 to 9. From A to B죠. You have to fill in the boxes with numbers from 1 to 9. 가. 오케이, 그래, 내용 파. 남자가 여자가 수동구 할 줄 알아요? 누가 할 줄 알아요? 남자가 알고 있죠. 남자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동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남자애가 있는데 여자애가 와서 What are you playing? 뭐 하고 있어요? 남자가 안 playing 수동구? It's a that game. 수학 놀이야. 그래서 저 여자는 수동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 Can you explain it to me? 또는 Can you tell me how to play Sudoku? 그러면 이것도 있네. 여기서 무슨 말인가?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더하기 그게 뭐니? 한번 물어볼게. 그렇죠? 그렇죠. Can you tell me what it is? Can you tell me what Sudoku is? 여기 써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이거 다시 읽어요. 이거 못 써도 그냥 What is it? What is it? 이러면 되고요. 여기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보고 있으면 그런 것도 약간 쉬운 문제 나오죠. 여기에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다양한 표현들을 다 알, 많이 알수록 유리한 거죠. Can you tell me what 수도꾸 is? 절대 뭐는 안 된다. Can you tell me what is 수도꾸는 안 돼. 그렇습니다. What is, 여기다가 다지고 그냥 what is 수도꾸는 되지만 can you tell me 하고 what is 수도꾸를 합치면 can you tell me what 수도꾸 is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반접문이라고 배웠죠? 알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have to fill, 채워야 한다. Where, 어디? In the boxes. 전투사 왜 배워 맞겠어요? 알겠습니다. 숫자를 사용하여 with numbers from 1 to 9. 오케이, 이것만 듣고는 근데 플레이를 못할 것 같은데? 좀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What are you playing? 뭐 현재 진행형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거기 진행형을 물었으니까 I'm playing 수도꾸 하고 있는 중이야. It은 당연히 모르는 것 같다. 수도꾸 is a map game. 수도꾸 can you explain it to me? 그래서 뭐 can you explain it to me? 대신에 방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하나씩 하면 되겠죠. 그렇죠? 딱 맡아나 하나씩. 그러니까 그 다음에 explain의 주의사항은 얘기했었습니다. 3형식으로만 설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싶다. 얘 뜻이 설명하다니까 누구누구 A에게 B를 설명하다. explain A, B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무슨 통 열어봤더니 수여동사 통 열어봤더니 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렇습니다. 3형식으로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you have to fill in the boxes. 뭐? With numbers from 1 to 9. With numbers from 1 to 9.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채우기 문제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수도꾸가 무엇인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정보. 수도꾸가 뭔데? 무슨 게임? Math game. 그렇죠. 어떻게 하는데? 채워놓아야지. 어디를? In the boxes. 뭘 가지고? With numbers from 1 to 9. 그렇습니까? 방금 봤는데도 그렇죠. 이게 소수적입니다,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can you explain it to me?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게 뭐니? 나한테 말해줘 그게 뭔지라는 것은 이거잖아. 어.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it is? 또 안 되죠. 어, 뭐? How to play? 속도. 누가 Can you tell me how to play? Can you tell me how to play? 속도. 또. 여하튼 제일 짧은가 보다. 와도 그래. 마음대로. Can you tell me what you need? 큰일 났죠. Can you tell me what you need? Can you tell me what? 또 얘기할게. 어? Can you tell me 더하기 what is 뭐가 된다고? Can you tell me what it is가 된다고? 제발 좀 안잡을 정도 좀 알자 좀. 그게 뭐니? 진짜 뭔가 what is it? 중1이야? What is it? 근데 what is it이 묻는 문장이니까 is it이 사실 뭐가 돼야 된다고? 요거만 it is 돼야 된다고. 문장의 종류 빨리 풀어서 내세요. 온라인이세요. 문장의 종류. 문장의 종류. 복습하고, 복습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거기에 간접 의문. 이 지금 중간고사에서 중요한 간접 의문이 여기저기 막 흩뿌려져 있어. 간접 의문.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튀어나와.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도 있고, 의문사 있는. 그런 거 했잖아.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너는 생각하니? 알잖아, 그치? 어, 알지? 그치? 어, 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였어?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should I do? What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치? 뭐 더하기 뭐?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해서 should가 다시 로로 I 뒤로 들어간다고. 또 원래는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인데 think가 있으니까 what만 앞으로 원해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딱 5분만 투자해봐. 어? 여기저기 간접 의문이 흩뿌려져 있다 했어요. 예, 또 해야지. 어, 못했습니다. 설명해 달라는 표현 또. What is it? 그치? What is it? 해도 되지? 그니까 다시 정리해보자. 방금 다 했으니까 다 됐어. 뭐 했어요? 뭐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뭐 What is it? 네. 또 뭐 Can you tell me what it is? 뭐 이거 많지? 다 할 수 있죠. 다음 번 수업 말이 막 터졌는데 하도 안 되니까 그치? 다음 번 수업 시간 할 수 있지 그치? 예, 약속했어. 다음 시간까지 해오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설명 요청하기. 그다음 계속해서 설명 요청하기의 좀 긴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조리 솔라 쿠커는 뭐 야외에서 음식을 데우거나 익히고 그 다음에 세니타이즈 하는데 솔라 에너지를 디렉트리하게 유즈하는 쿠커다. Relatively하게 no limit of time and space is man but if it meets the condition food for hundreds of people at once 할 수 있기 때문에 large amount of 푸드를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코스트가 노 코스트이기 때문에 very economical 하고 그 다음에 no additional fuel이기 때문에 no pollution이며 그 다음에 can protect forest 뭐 woods 할 수 있는 친환경이 뭐죠? Environment eco-friendly라고 해서 eco-friendly한 쿠커로서 많은 be paid attention 받고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해시계 같이 되는데? 이거 전에 뭐 김모 씨가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TV에 라면 끓인다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막 바람 불어갖고 다 엎어지고 난리지기도 막. 오케이. 여기서 보겠습니다. 워먼과 맨의 대화입니다. 자, 쭉 분위기를 봐도 알겠지만 본문에는 다양한 발명품들이 나오죠.
맞습니까? 발명품은 처음 보는 거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서 뭐 좀 해줘. 설명 좀 해달라고 해줘. 자, woman 이 모르는 모양이네. 이게 뭔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What's this in the picture? What is this in the picture? 여기다가 can you tell me 더하기 이거 해볼게. 그치? 좀 이따가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더하기 What is this in the picture 해볼게요. 할 수 있죠 다? 그쵸? 그랬더니 뭐래요? It's a green cooker. 그린이라고 한 이유가 뭐 나오겠죠. 초록, 이 색깔 초록색이죠. 그쵸? 아니죠.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초록색도 아닌데 그린 쿠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A green cooker? Can you explain it to me? 나 혼자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맨이 뭐라 그래요? People use this to cook food. It uses what? 그렇죠. It uses energy.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 아, 대 뒤에 누가 뭐 한다. 뭐 이렇게 거창한 거 하려고. It uses energy from the sun. 에너지 from the sun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네. 그러니까 It uses energy from the sun. Okay. Energy from the oil도 아니고 energy from the battery도 아니고 electricity도 아니고 그러니까 gas도 아니고 뭐? Energy from the sun.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뭐의 이유야? 이게 이름이 뭐인 이유야? 그린 쿠커인 이유죠. 그러니까 eco-friendly한 쿠커란 말이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 Wow, this is a really great invention. 오, 자신 있네.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예? This cooker can save what? A lot of 겠지 뭐. A lot of energy. This cooker can save a lot of energy. 그러니까 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뭐 우리가 중일 질문하겠죠. 그때 여자애가 뭐래요? Right. Saving. Using겠지. Using energy from the sun is a really great idea.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That's true. It can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You can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Okay, 그래서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얘들 앞에 뭐가 있어? 그린 쿠커가 있죠? 얘들 미가 없죠? 얘들 누가 그린 쿠커가 있어? 아니지, 뭐가 있어요? 픽처가 있죠? 뭘 찍은 픽처? 어, picture of? 그린 쿠커. 됐습니다. 실물이 아닌 게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누가 궁금해? 누가 알고 누가 몰라? 여자가 모르고 맨이 설명해 주죠. 그래서 What is this in, this in the picture? 그림 속에 사진 속에 있는 게 뭐야? 뭐래요? It's a green cooker야. 그린 초록색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자꾸 물어보잖아. 초록색 조리도구가 들어오니까 틀렸어요. 초록색 절대 아닌 거 알죠? 네,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가 뭐라고? Can you explain it? 그러니까 얘랑 바꿀 수 있는 다 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쿠커니까 당연히 people use 하죠. 무엇을 이것을 to cook food. It uses 특징이죠. 이것만의 특징, feature죠. feature가 뭐다? It uses 하는데 뭘 uses 하느냐? Energy from the sun, energy from the oil도 아니고 gas도 아니고 electricity가도 아니고 electricity가 뭐예요? 전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쓰는 도구들은 electricity나 gas나 oil이나 또는 뭐 우드를 태운 차콜 같은 것들을 사용하죠. 하지만 얘는 뭘 쓴다? Energy from the sun. 그렇습니다. Energy from the sun을 무슨 에너지 해도 되겠죠?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태양의 에너지라고 해도 되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a really great invention이다. 정말 훌륭한 invention이구나. 그래서 this cooker. 자,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특징은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그린 쿠커가 쓴다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뭐다? Using energy from the sun.
과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really great idea. 정말 훌륭한 생각이고 이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뭐 하는 데 도움이 된다? It can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Environment을 protect 하는데 help를 준다. 생각? 뭐. 이거 생각으로 이거는 맞고 Okay, what is this in the picture? 이건 그거 물어본다 했죠? 그 다음에 그린 아이디어 들어간 이유는 뭐다? 어떻기 때문이다? 그렇죠. 에코 프렌들리 하기 때문이죠. 에코 프렌들리가 뭔 뜻이에요? 친환경적인, 그렇습니까? 왜 친환경적이에요? 뭘 쓰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can save a lot of energy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설명 요청하기 Can you explain it을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그 다음에 ER이 붙으면 보통은 뭐가 돼요? Singer. Singer가 뭐야? 가수죠. 됐습니까? Painter. 화가죠. 하지만 ER이 붙어서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People use this. This는 당연히 뭐 되지 봤어. People use this green cooker. 그래서 명형구 People use this to cook. 아 이거 형용사예요. 그렇죠. This은 this인데 뭐하기 위한 this은 this인데 뭐하는 this 뭐하기 위한 cook food 하기 위한 this를 사용한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사용한다. What? 무엇을? 이걸? 왜? 왜 사용한대? To cook food 하기 위하여.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요. 왜 사용한다고?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cook food. 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it uses energy. 뭐? Energy from the sun.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from the sun은 뭐하고 같다. 뭐. Wow, this is a really great ambition. 에서는 really 대신 very를 쓸 수도 있고 뭐 such를 쓸 수도 있고 so를 쓸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ve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 save의 의미는 절약하다. 그 외에 또 무슨 뜻이 있죠? 저장하다. 또 뭐? 그래서 목숨을 구하다. 이렇게 또 저장하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이 뭐가 있죠? 똑같이 S로 시작하는데. 세이브. 세이브가 있으니까 저장하다라는 뜻으로. 네. 그렇죠. 스토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언어도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니?라는 중의 질문. 그다음에 right 대신 쓸 수 있는 말은 뭐냐? 그 다음에 using 뭐 이건 바로 맞추다. using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죠. 그쵸. 그럼 여기나 to use 써도 돼 안 돼? to use energy from the sun is a really great idea. 당연히 되죠. 그쵸. 명사적 용법이니까. 그쵸. 하지만 그렇게 잘 안 쓰고 어떻게 쓴다? it is a really great idea to use energy from the sun. 이렇게 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하죠. 그쵸, 지사장님? 그니까. 그 다음에, that's true. It can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It can help protect the environment는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it can help protect the environment에는 생략된 말이 보이죠? It can help protect the environment에 생략된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니까, 어디에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그니까. 그 다음에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며 누가 아까 이거 대화의 주제는 뭐? 그린 쿠커. 그렇죠. 친환경 요리이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설명이에요. 그렇죠. 누가?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몰랐던 사람은 누구? 여자죠. 이런 기기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나 can you tell me랑 what is this picture? What is this in this picture랑 합치면 어떻게 되죠? 언니 what? 센유트미하고 what this in the picture랑 합치라고. 끝에는 뭐 됐습니까? 알고 있었지 이 태도. What is this가 뭐 되면 돼? What this is가 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간접입니다.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무엇을, 이것이 무엇인지라는 것? What this is. 어디에 있는? In the picture. 그 다음에 그린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eco-friendly. 알죠? 그 다음에 Can you explain i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Can you explain i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Could you explain it? 오, 또! 오빠. 또 제가 이거? 우리 최고의 리스트라고. 아, 다른 친구들 제가 뺏어가지 않아요? 야, 괜찮아. 시끄럽고 빨리 해.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한테 네 스스로 숙제를 내고 있는 거지. 진짜 잘 안 되면 다음 시간까지 뭐 하면 돼? 공부해봐. 그렇지. 막 이제 답을 딱 물어보면 쳐놓고 떼질지. 매일. 네 머릿속에 어떤 상태에 넣는 거야? 뭐하기? 설명, 요청하기, 통계가 막 튀어나오는 거지? 그치? 어 메이 뭐? 메이 어? 뭐? 메이 뭐? 뭐라고? 메이로 익스플레인 아니, 해브 투 어? 해야만 된다를 여기다 꼭 넣고 싶어? 또 뭐? 뭐? 어 How to explain. 김유태,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How to explain.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맞아. 넌 나한테 설,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 아, 내가 이걸 딴 사람한테 가서 또 설명하고 싶다. 이 말입니까? 네. 아, 벌써 알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알고 있는데. 딴 사람한테 설명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이게. Can you tell me what is it? 아니면 그냥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나왔다. 그럼 아, 넌 아니까. Can you tell me하고 what is it 합치면? Can you tell me what is explain it? 내가 can what is it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What is it? What is it 뭐 그게 뭔이잖아, 그렇지? 네.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어? 그리프코? What is it? 그게 뭔데? 이게 뭐에 못 들어가 이게? What is it? 여기 들어가잖아. 근데 내가 요구하는 건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더하기 What is it? 하면 어떻게 되냐고. 어, Can 문장이 종료하는데 뭐 다 하나 같구만. Can you tell me what it is가 된다고. What is it? 묻고 It is 안 묻잖아. 오. 어? 맞습니다. 근데 될 때도 됐지? 뭐 다음번에 물어볼 때 기대할게. Can you tell me what it is? 또는 뭐 여기 앞에 나왔던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이런 거 되겠죠? 이거? 그래서 ER을 붙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ER 붙어서 사람 아니고 도구가 되는 것도 알고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어, 뭐가 있나요? 쿠커. 쿠커! 그렇지. 좋다. 어, 또. 그렇지. 이미 나왔는데. 열 역시 엘리트. 심각하게 보고 있어. 역시 딴 사람들 내 농담을 반응하고 있어.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쿨러. 쿨러. 와우. 그렇지. 쿨러. 맞다. 터지기 시작했다. 하터. 예, 그건 아니지. 어, 니, 근데 니 말에 내가 하나 히트가 얻었어. 하터. 아니, 그렇지, 히터. H-E-A-T-E-R, 히터. 캐처. 캐처. 캐처는 사람이잖아, 포수. 사람 아닌 거네. 아.
뭐 홀더 이런 거 있잖아. 홀더. 홀더. 아, 그렇지. 그만 살아가지고 저거. 그래서 컨테이너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선생님. 네? 포스터가 안 돼요. 포스터? 포스터, 포스트, 그치다, 포스터. 되겠네. 오, 포스터, 네. 자, 잠깐만. 컨테인이 뭔 뜻이야, 그럼 컨테인? 아니, 컨테이너 말고. 담다도 담다. 컨테인, 담다, 포함하다, 컨테이너. 그 다음에, 히터 있고요. 아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프린터도 되겠고, 프린터. 그 다음에, 예? 하트, 하트는 더 뜨거운 이니까. 그니까. 그리고 핫이 동사가 아니잖아. 자, 이거는 동사라 해야 돼, 동사. 어? 동사에다 이해할, sing, 노래하다, 쏜 거라고 안 하잖아. 쏜 거야, singer야. 그니까, 하다라는 뜻에다가, 여기에 contain, 포함하다, container, 통. hit, 가열하다, hitter, 가열기. print, 인쇄하다, printer. 네, 라이터도 있네요, 라이터. 불 켜는 도구죠? 기태 들고 다니는 거, 쿠커 있고요. 그 다음에 쿨러 이런 것도 있겠죠. 됐습니까? 다 알겠죠? 그날 저녁 때 제사 있어가지고 그랬잖아, 그렇지? 지겹고요. 그래서 디스는 당연히 그린 쿠커셋이 맞고, 그 다음에 to cook food 하기 위하여 이 도구를 사용한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from the sun은 뭐로부터 온, 뭐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니까 태양의 에너지가 뭐죠? 에너지. 이거 하면 되겠죠? 솔라 에너지. 솔라, 태양의. 그래서 태양계를 뭐라 그래요? 솔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좀 망한놈이 있잖아.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죽을 뻔했죠, 어려서. 아, 실패. 공부 노래 해야 되겠다. 그런 노래 하지 말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really 대신에 very를 쓰면 this is a very great invention. 그냥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so를 쓰면, 아, so를, 아, so를 쓰면 어, 소는 쓸 수가 없죠? 맞아요. 왜? 소는 뭐가 없을 때만 쓴다. 명사가 없을 때만 쓴다 했습니다. 아, 네. 자, 지금 뭐 설명할 거냐? 전부 다 공통점 뭐? 어찌시들 있나? 전부 다 어찌시. 뭐를 하는 강조할 때 쓰는 어찌시들이죠, 어찌시. 어찌 위대한, 정말 위대한. 매우 위대한. 그렇게도, 서치는 그렇게도란 뜻이죠. 뭐, 굳이 해석하자면. 어쨌든 정도가 심함을 또는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도 위대한 발명품. so, 매우죠, 이것도. Okay. so는, 근데 뭐만 꾸며줄 수 있다? 형용사만 꾸며줄 수 있다. 명사가 있을 땐 못 써. 했습니다. 서치를 쓰면, This is such a great invention. really를 빼고, this is such a great invention. such를 썼을 때는 어순의 변화에 주의하라고 했죠. 그리고 얘하고 얘 둘을 비교하면, so는 명사가 없을 때만 쓰이고, 반대로 such는 명사가 있어야만 쓰인다. 전에 설명한 적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it is such cold 하면 되겠지? 네. 그치? 왜 안 되는데? 그럼 날씨가 춥다라는 말을 서치를 써서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It is such a cold day 라고 해야 되겠죠. 방금 뭐 설명했다? 정도가 심하다. 뭔가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모두 얘기했고요. 그 중에 예, 예, really, very,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쓰면 돼, 편해. 어? 막 쓰면 돼, 간단하다고. 근데 얘 둘은 조심해야 된다. search는 명사가 있을 때만 쓸 수 있고, so는 반대로 명사가 없을 때만 쓸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a lot of는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 can save much energy.
됐습니까? 뭐 라츠 오브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 당연히 같은 거고. 당연히 내가 네가 얘기했다면 맨날 라츠 오브 얘기해. 당연히 맨이 대신인지 머치 대신인지 그게 궁금하잖아. 에너지 셀 수 없으니까 설명해야 돼요. 얼라더보는 매니도 될 수 있고 머치도 될 수 있다. 네. 됐습니까? 근데 뒤에 셀 수 없는 게 왔으니까 이 얼라더보는 머치로 바꿨을 수 있다. It can save much energy. 그 다음에 right.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될 수 있는 거? That's true. 또 I see. I see? Yes.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good. 또 Sure. Sure. Yes. Yes. Good. Good. Nice. Okay. Okay. Me too. You are. Right. 또 you are. C로 시작하는 거 뭐? You are. You are. Correct. 그렇죠. You are correct. Right. Correct. 전부 다 상대방이 한 말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 Right. 옳은. Correct. 옳은. You're correct. 그 다음에 동명사니까 to use. 얘는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어로 쓰인 ing 형태 동명사는 to do로 얼마든지 되고 보어로 쓰인 녀석도 눈치 볼 거 없이 to do, doing 다 되고 단지 뭐일 때만 조심해라. 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to do만 좋아하는 애, doing만 좋아하는 애 있으니까 조심하다라고 읽고요. 주어니까 to use energy from 또는 it is a really great idea to use energy from the sun 읽고요. 오케이. 그래서 능이나 it can 아 능이 말고 수민아 it can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생겼던 건 뭐? 뭐? It can help people to protect the environment. It can help to protect the environment 해도 되죠? 그쵸? 됐습니까? 투 부정사죠? 그렇죠? 투 부정사인데 투가 없어지면 무슨 부정사라 그러지? 원형 부정사라 그러죠. 왜 투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명형부 명이죠. 당연히 도와준다. 무엇을 to protect the environment 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내정식 당연히 사명직이죠. 그거는 도와줄 수 있다. 이슬 목적어 하나밖에 없잖아. To protect the environment 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이런 기기를 보고 뭐라고 한다? 에코. 에코 프렌들리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뭐예요? 기기. 기기. 장비 장치. 그러니까 친환경 기기. 디바이스란 말 다 알죠? 네. 오케이.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태스크.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과 hopefully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바라는 거 얘기하기. 오케이. 그래서 워머니 뭐라 그럽니다. 그렇죠? 워머니 뭐라 그럴래요? When you draw line. Can, when you draw lines. 그렇잖아. 중일 문법. When you draw lines on a paper. This tells you, this tells you. How long? How long? 그렇죠. How long your lines are? your lines, 안만 길어봤자. They. How long they are? 이러고 있네요. How long they are 하고 있다. 그치? 그치 기태야? How long they are 하고 있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거 좀 이따 뭐 시키겠죠. 내가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뻔한 거 아니야. 그치? When you draw lines on a paper, this tells you how long your lines are.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뭘 못하니인데 are you네요. 그렇죠? 뭐를 잘하니 뭘 못하니 해서 너는 종이 잘하는 거 못하나요? Are you good at? 잘하니? 못하나요? 이거 하겠네. Are you not sure? Not 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를 못하다 not bad 뭐? not bad 아 여기 not bad 쓸래? 아
응? 네. Are you bad at? Are you poor at? 하면 되겠죠. 시도 몰랐으면 좀. Are you poor at cutting? Are you bad at cutting? 중1 때 했던 거죠 이거 비구대 before. Are you poor at cutting? This can help you cut paper better. 똑바로가 better야? Straight. Straight. 그렇죠. Are you poor at cutting? This can help you cut paper straight. 뭔가 어떤 이 글의 종류가 뭔지 이렇게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래요? This 쿨러. 여기 쿨러란 말 안만 봐도 안 보이는데. Invention help 시키다가 뭐였지? 누구는 이것은 무엇을 뭐 한다? 시켜준다. 그것 이것이 시켜준다. This cools. 아이고 뭐야? This cools. This cools 뭐 있는데? Cools then? That does? Cools down 해도 되겠고요. 뭐 cool down. 시켜주던 두 단어로 뭐가 있을까? Cool down. This cools down 해도 되겠고요. 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This cools down noodles you are eating.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can enjoy your noodles faster. Okay. Faster 가능. 오케이 okay, 그래서 세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when you draw lines 어디다가 on a paper this tells you how long your lines are 하고 있는데요. 이 this는 뭘 것 같아요? 나 가위에다가 나 인정하는 거 가위에 인정하는 거다. 뭐 그런 거 있고 들어오면 되는데 자 하고 그 what is this? This is a ruler. 그렇죠? 그가 뭐 그런 거겠고요. 되게 비싼 거로 다니시네요. 그 다음에 Are you for recording? This can help you cut paper. 레이저에 가위 달린 거다. 하여튼 뭐 하는 도구? 뭐 하는 도구? 커팅 해주는 도구인데 어떻게 커팅할 수 있게 해주는 스트레이트하게 똑바로 자를 수 있게 해주는 도구. 그 다음에 이건 뭘까? 젓가락. 젓가락. 뭐 사진에 나오죠. 무슨가? Yes. Down, you are eating. You can enjoy your noodles faster. 어디군요? 오케이. 그래서 글의 동무가 뭔 것 같아요? Introduce는 동사니까 introduction of some inventions겠죠. 무슨가? 설명문이죠. 글의 동무는 또는 이게 모두 될 수 있어. 이게 모두 될 수 있어. 그쵸? 아니요. Ad가 될 수도 있겠죠. Advertisement가 될 수도 있겠죠. 광고급일 수 있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when you draw lines on a paper, this tells you how long your lines are. 그래서 문장의 구조.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This tells you how long your lines are. 문장의 구조가 뭐냐? 뭐 이렇게 want A to do, 뭐 tell A to do,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의 구조는 뭐다? 이 문장 속에는 최근에 배운 뭔가가 들어있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 그렇죠. 왜? 원래 페이퍼는 못 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이란 뜻이니까 A piece of paper를 죽여 쓴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아까 묻고 답했죠. 그 다음에 Are you for recording? Calling 현재 문사냐 동명사냐 그거겠죠 뭐. 그 다음에 잘하는 건 못하는 뭘 잘한다 뭘 못한다 문장의 구조 This can help you cut paper straight. 이거 문장의 구조를 묻고 있는 거죠. This can help you cut paper straight.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생략된 게 있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straight하고 straightly 했죠. 둘의 비교 중 straight가 뭐야? 똑바른 똑바르게 둘 다 되고요. straightly는 당연히 뭐겠어?
똑바르게 해야겠죠. 어떤 애다가 열받으셨습니까? 근데 여기 왜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일까? 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것은 위가 종이를 똑바르게 자르도록 도와준다. 똑바른 자르도록 도와준다. 우리말로는 똑바르게 줘. 그렇죠. 스트레이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스트레이트가 왔냐 이겁니다. 됩니다.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가 you look happily가 아니고 you look happy in you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this cools down noodles you are eating. You can enjoy your noodles faster. This cools down noodles you are eating. 이게 생각된 말 발견했죠? 네. 그렇죠? 그렇잖아. 발견했지? 그태야? 아니. This cools down noodles you are eating. 발견했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쿨의 다양한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This tells you how long your lines are. 네, 문장의 구조는 뭐? Tell. 그렇죠. Tell A, B. 4형식 문장, 4형식 문장이죠. This가 tells 해준다. A 자리에 whom, you, what, how long your lines are.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키테야. 이 문장 속에는 최근에 배운 뭐가 있어, 거기? 야, 그냥 책, 아니, 뭐, 어. 아니, 그, 경사범위.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로컬에 해놓잖아요, 그치? 네. 왜 할까?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데, 그치? 조회수 0, 그치? 물어보면 맨날 몰라요. 그쵸? 만약에,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자기주도적, 요새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주도적 학습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렇지. 자기주도적 학습한다는 게 뭐 의미가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내가 수업을 하는데 뭘 몰랐어. 어? 몰랐으면 선생님, 어? 한테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와갖고 또 물어보는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는지 아니면은 내가 뭐 수많은 자료를 줘. 여러분 체할 정도로 주잖아. 어? 그 중에 그걸 다 못하겠으면 아, 난 요거 몰라. 요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네가 고민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세대라고 그랬지. 니들은 암기력이 중요한 세대가 아니고 수업하고 뭐 내가 지식 전달하고 이런 거 별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 내가 설명을 했는데 요즘 막 온라인으로 뭐 인터넷에서 공부하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이용하면 내가 알게 될 건가, 그걸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한 세대라고. 그럼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응?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간접 의문문이 들어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너에게 말해준다. 무엇을, 너의 선이 얼마나 긴지라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너에게 말해준다 더하기 너의 선은 얼마나 기니? 를 합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이 어려운 이유가 주어가 예를 들어 길어지면 여러분 헷갈린다. 그래서 내가 맨날 하다 이거는 뭐냐, 뭐라고 했냐. 안만 길어봤던 거다? 이게? 아니요, 대응.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문제가 된 거야? How long they are 하고 있잖아. 그것들은 얼마나 긴지라 는 것 된 거야, 지금은. 왜? 그것은 얼마나 긴이를 말해주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긴지라 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긴지라 는 것을 말해준다 그랬지. 그것이 얼마나 긴이를 말해주나.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은 얼마나 긴이라고 직접 물어보면 뭐야? How long are they죠? 맞습니다. 그것들 얼마나 긴이라고 직접 물어보면 뭐라고? How long are they? Are they? Are they? 묻잖아. 근데 직접 묻는 게 여기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are they가 어떻게 되면 된다고? They are가 되면 된다고. 그래서 이건 뭐하고 뭐하고 합치는다? This tells you 더하기 How long are your lines? 가 합쳐진 거라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됐습니다. 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What is this? This is a ruler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뭐 다른 뭐 룰러보다 좀 더 추가된 기능이 있는 뭐 발명품일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커링은 당연히 동 명사겠죠. Are you good at? Are you poor at it? 그 다음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못하다 Be poor at, Be bad at. 어? 그 다음에 This can help you cut the paper 해서 생겼던 말은 뭐? 투죠, 여기에. 됐습니까? 생겼던 말은 투다, 컷 앞에.
그래서 this can help whom, you, what to cut paper straight. 됐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help A do 또는 to do. 몇 형식 문장? 4형식. 당연히 5형식이죠. 네. 목적어가 행동을 하는 거죠. 얘에게 이것을 도와주다가 아니죠. 잘 도와주는 건 this, 자르는 건 누구, 이 문장에서 목적어인 you가 자르는 거죠. 이런 거고 5형식 목적격 보호죠 이거. 자, 그래서 straight가 사용된 이유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면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인데? This can help you cut paper straight, so? No. This can help you cut paper straight, so? Paper is straight니까. 됐습니까? 중요한 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straight라는 거 알아주세요. straight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은 찾았잖아, 기태야. 그치? This cools down you are eating. 생략된 말은 당연히 뭐? This cools down noodles that you are eating. 네가 먹고 있는 noodles. 뭐 하는데? 관계? 대명사. that 또는 뭐? which 생략된 이유는 뭐라서? 목적격이라서. 그러니까 네가 먹고 있는 noodles를 cools down 해준다. 그 다음에 쿨은 여기서는 시키다 이외에도 멋진 시원한 이런 뜻들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벌써 가방 싸고 있네요. 오케이, 아직 이 파트는 대화 파트가 길죠. 다음 시간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15초 그래서 토요일 몇 시? 10시요. 네. 아이고, 여기 말렸는데. 그치. 나도 그랬네. 나도 놀고 싶었는데. 분명히 읽었어요. 네. 네? 예, 네, 12시 안에. 니들이 시간 지켜서 딱 오세요. 지각하는 사람 없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험 범위 어디까지인지 얘기도 해주세요. 어? 2과에서? 어. 까지도. 어. 3과도 들어간대? 이거 3과 완전. 니들 책 이상하게 썼는 책인데. 3과 들어가면 누구 죽어 죽으니까. 아직 확실하게 안 정해진 거네. 근데 지금 몇 과 하고 있어? 2과 하고 있지. 아, 뭐 단어? 1과 단어? 1과 단어 전에 쳤다 안 그랬어? 1과 단어 시험 전번에 쳤다 안 그랬나? 아, 연습 시험이었고.